상황이 이렇다 보니 청주 도심광역철도는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도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입니다. 충북도는 이 사업을 여야 대선과 지방선거 공약으로 반영해 사업 추진에 쇠기를 박는다는 구상입니다. 계속해서 황정원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9명이 한자리에 섰습니다. 국민 면접을 치르기 위해 민심의 바로미터 청주를 찾은 겁니다. 세대별 국민 면접과 전문가로 구성된 3대1 압박 면접을 마친 대선 주자들. 충북 지역 현안에도 관심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이날 면접에서 1위에 오른 이낙연 후보는 행사 뒤 기자들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충북 최대 현안인 청주 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사업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이 후보는 확정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이 사업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라며 충청권 메가시티 완성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광역철도망 계획이 지난번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확정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것 앞으로의 과제라 생각합니다. 함께 그것이 실행되도록 우리 충청 도민과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포함한 메가시티 구상 꼭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특히 이제 오송과 오송을 중심으로 한 바이오 산업의 융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습니다. 이 같은 정치권 반응에 충북도 대응도 빨라졌습니다. 이달 초부터 내년 대선 공약과제 검토에 들어간 돈은 이르면 9월 초 이를 여야 정당에 공식 건의할 예정입니다. 핵심은 역시 청주 도심 경유 광역철도 추진 등 충청권 메가시티 완성 사업입니다. 현재 정부 부처 검토와는 별도로 대선 공약으로 최종 반영해 사업 추진에 확실한 담보를 확보하겠다는 게 도의 전략입니다.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중부고속도로 확장이 최근 기재부 타당성 검토를 통과하며 본 궤도에 올랐다는 점, 당시 충북의 거센 반발을 샀던 KTX 세종역 신설 추진 역시 충청권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약속에 결국 무위에 그치는 등 전례를 볼 때 청주 도심광역철도가 여야 대선 공약집에 명시되면 정치적으로 추진을 압박할 보증수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일단 검토 대안에 반영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이게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빨리 추진돼야 될 것은 국토부의 사전 타당성 조사가 빨리 진행이 돼서 최종적으로 도심 통과 노선이 최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1년도 남지 않은 대선과 지방선거, 확실한 정치적 추진 약속을 받아들이려는 충북의 투트랙 전략이 청주 도심광역철도 실현을 앞당길지 주목됩니다. HCN 뉴스 황정환입니다.